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왼손입니다. 오늘은 영화 같은 시네마틱 영상 만들어보는 효과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주시고요. 프로젝트 생성 후 준비해두신 영상을 끌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차에서 찍은 평범한 영상입니다. 여기에다가 영화 같은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영화 같은 효과다 그럴 때는 위아래 검정색 막대기 바를 추가해서 화면 비율을 바꿔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흔히 쓰는 비율은 16:9 비율인데 여기를 좀 더 잘라줌으로써 좀 더 와이드한 화면을 구성을 해주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효과 탭에서 자르기 검색을 해보시면은 변형 자르기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문판에서는 크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르기 메뉴를 마우스로 끌고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주세요.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효과 컨트롤 탭을 보시면은 자르기라는 메뉴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를 자를 건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아래만 자를 거기 때문에 위아래 부분에다가 값을 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보통 16:9 비율이시면은 12% 주시는 게 적당하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 창에 이렇게 검정색 막대기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좀 더 와이드한 화면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검정색 막대기가 있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 처음 시작하면서 점점 이렇게 위아래로 생성이 되는 그런 효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0으로 돌려주시고 예, 우리는 키프레임을 활용을 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시계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이 키프레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 이 키프레임을 2초 뒤에 위아래에서 막대기가 생성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020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0200으로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2초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2초 뒤에 다시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줘야겠죠? 키프레임 추가 제거라는 동그란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도 역시 키프레임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범위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알아서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2% 여기에도 12%를 주면은 이 중간 값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0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값이 그러면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 막대기가 서서히 생겨나는 효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화면 비율은 됐고요. 화면 색상을 좀 더 시네마틱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색상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루미트리 색상이라는 탭이 생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네마틱, 영화 같은 영상의 색상이다 그럴 때는 온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정 부분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대비를 많이 주세요. 사실 이 컬러 그레이딩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타일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해보시면서 살짝 바꿔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LUT 입력이라고 기본적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프리셋들이 좀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쉽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색상 교정을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이렇게만 끝나면 좀 심심하니까 5초 뒤에 자기 영상의 타이틀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5초 뒤로 한번 이동을 할게요. 0500 하시면은 5초 뒤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 도구 상자에 보시면은 T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문자 도구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에서 아무데나 원하는 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게 텍스트 창이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자기의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폰트를 바꾸시려면은 창에서 기본 그래픽 클릭을 하시면은 기본 그래픽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편집을 누르시고 텍스트 칸에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글꼴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쓰는 제 로고인 폰트를 사용을 했고요. 자기가 원하는 폰트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바꿔주신 다음에 크기도 400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 하시려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정 가운데로 정렬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영화 같은 효과를 만들어 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